자, 오늘은 프랑스식 라멘, 프렌치 소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이 구워온 어떠한 소스보다 최악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소스인데요. 우선 뼈를 준비해 줘야 합니다. 지금 준비한 뼈는 돼지 사골과 오리뼈인데요. 원래는 이런 사골을 사용해야 하지만 라멘 영상을 찍고 남은 뼈들이 너무 많아서 같은 뼈라면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오리뼈의 경우에는 심장이나 허파, 근위 같은 내장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반갈죽을 한 뒤 한번 세척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제 이 뼈들을 짙은 갈색이 되도록 오븐에 구울 겁니다. 만약 굽지 않고 육수를 만들면 화이트 스톡, 구워서 갈색빛이 나게 만들면 브라운 스톡이 되는 겁니다. 뼈의 색깔이 잘 날 수 있게 기름을 한번 발라준 뒤 오븐으로 들어갑니다. 고기 말고 준비해야 할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양식을 전공하는 분들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인 미루푸아입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를 통틀어 말하는 단어로 양식 스타일 육수를 낼 때 거의 항상 들어가는 재료들인데요. 이 미르푸아도 잠시 후에 오븐에 화형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뼈가 익는 동안 기다려주도록 하죠. 한 30분 정도를 구워주면 뼈들이 이렇게 구워지게 되는데요. 뼈들을 냄비에 넣어주고 바닥에 붙은 잔여물까지 박박 긁어서 같이 넣어 최대한 맛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구운 팬에 그대로 미르푸아를 올려 똑같이 오븐에 넣어줄 겁니다. 전 마늘까지 같이 구워 조금 더 제 취향을 가미해보도록 하죠. 오븐에 구운 미르푸아들을 넣고 또 들어갈 재료가 남았습니다. 지금 넣는 건 토마토 페이스트라는 건데요. 우리가 아는 채소들 중에 가장 감칠맛이 좋은 게 바로 이 토마토입니다. 그 토마토를 응축시킨 페이스트를 넣어 국물의 감칠맛을 극한으로 배기 하는 방법이죠. 이제 향신료인 타임도 조금 넣어주고 와인을 넣어줄 차례입니다. 음식에 엄격한 프랑스인들이 요리를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요리에 사용된 와인입니다. 좋고 맛있는 와인을 사용할수록 요리의 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프랑스인들은 맛있는 와인을 요리에 사용하는 걸 부의 상징이라고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재료들이 잠길 만큼의 물을 부은 후 끓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끓기 시작하고 10분 정도가 지나면 회색의 거품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뼈에 있던 핏물들이 물에 녹아 떠오르기 시작하는 건데 이 거품들을 1시간 정도는 계속 걷어주어야 퀄리티 좋은 육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육수가 바글바글 끓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00도 이하의 온도로 육수를 뽑는 걸 시머링이라고 합니다. 재료가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좀 더 깔끔한 육수를 내는 방법으로 이 시머링의 장인들은 투명한 육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제 기름이 녹아나와 둥둥 뜨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 많은 기름은 입에 미끌거리는 뒷맛을 주기 때문에 제거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물을 채운 보울을 하나 갖다 놓고 육수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기름을 걷어줘야 합니다. 5시간 정도가 지나면 육수의 양도 꽤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슬리 한 단을 넣고 1시간 정도 더 시머링을 해줄 겁니다. 총 6시간이 흐르고 다 끓인 육수의 건더기를 제거해줄 겁니다. 한국의 국밥이나 일본의 라멘이라면 큰 건더기 정도만 제거해주면 끝이겠지만 오늘 만들 건 소스입니다. 바로 육수에 섞여있는 섬유질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이 섬유질을 제거하고 안 하고가 질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툭툭 쳐서 육수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해 꾹꾹 눌러주면 섬유질이 체를 통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꼭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큰 체에서 작은 체로 바꿔가며 5번에서 10번 정도 육수를 걸러주면 왠지 모르겠지만 감자탄 육수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육수를 아주 잘 뽑았다는 증거는 육수를 냉장고에 차게 시키면 알 수 있는데요. 뼈의 젤라틴인 육수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차갑게 식히면 이렇게 젤리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육수를 한번 녹여 위에 올라오는 불순물을 한번 더 제거한 뒤 다음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손질하는 건 샬롯입니다. 작은 양파처럼 생겼지만 마늘의 향을 지닌 하이브리드 야채인데요. 살짝 볶아 소스에 넣어주면 양파와 마늘의 특징을 둘 다 줄 수 있어 많은 요리사들이 애용하는 재료입니다. 냄비에 기름을 살짝 둘러준 뒤 샬롯을 볶아줍니다. 샬롯이 투명하게 볶아지면 만들어둔 육수의 3분의 1 정도의 와인과 타임을 넣고 끓여줄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오래 졸여야 하는 게 주걱으로 바닥을 긁었을 때 생긴 길이 5초 정도 유지가 될 정도로 졸여주어야 합니다. 다 졸여진 와인에 아까 만든 육수를 넣고 또 오지게 졸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스에 간을 해줘야 하는데요. 제가 사용한 와인은 단맛이 거의 없는 드라이 와인이었기에 설탕으로 단맛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은 이런 동물성 육수를 사용해 소스를 만들 때 소금도 살짝 넣어줘야 감칠맛과의 밸런스가 좋아져 훨씬 좋은 풍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푼에 소스를 묻혀 길이 사라지지 않게 꾸덕하게 졸여진다면 드디어 소스가 완성된 겁니다. 이제 불을 끄고 버터와 발사믹 식초 정도를 넣어 풍미를 더해주면 드디어 하루가 꼬박 걸려 만든 프렌치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스테이크를 구울 겁니다. 이번엔 리버스 시어링을 이용할 건데요. 3cm가 넘어가는 두꺼운 스테이크용 고기의 경우엔 팬프라잉으로 구울 시 겉에 크러스트가 너무 진해져 자칫 뻑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있는 토마호크나 두꺼운 고기일수록 오븐에 굽는 리버스 시어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럼 뼈 쪽에 온도계를 꼽아준 뒤 105도의 오븐에 심부온도 54도까지 조리합니다. 리버스 시어링의 좋은 점은 마이야르가 정말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속은 다 익었기에 불 조절을 할 필요도 없고 스텐팬이나 무쇠팬을 사용할 필요도 없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스테이크 조리법입니다.
또한 굳이 레스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잘 구워진 스테이크를 두고 강아지처럼 침 흘릴 필요도 없는 아주 완벽한 방법이죠. 이렇게 오늘은 하루가 꼬박 걸린 프렌치 소스와 토마호크를 곁들여 먹어보았습니다. 이런 류의 스테이크 소스를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흔히 떠올리는 A1 소스와 같은 맛이 아니라 결 자체가 다른 맛이라 저도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게 안타깝네요. 굳이 저처럼 뼈를 구워서 육수를 낼 필요 없이 마트에서 파는 사골육수 정도로도 비슷한 맛을 구현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